과연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어떤 모습일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도 참다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단초를 찾아봤습니다. 아이고.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마트입니다. 편의점 있었어? 편의점 있었구나. 아이고 반가워라. 아이고. 뭐야 잘못 들어왔나? 수아. 아 QR코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가만 있어봐. 그래. 여기서 QR코드를 한번 받아보자. 만 14세 이상. 신분인증. 서명. 입장권이라 할 수 있는 QR코드 다운. 도와줄 직원이 없는데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이제 전송이 됐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전송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홍보대사입니다. 이것도 못하면 제가 뭐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QR코드. 아, 점잖게 입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드디어 입장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을. 네. 네. 그리고 음료수가 뭐 거의 다 있네요. 뭐 거의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물건을 고르는 방식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네 개를 샀습니다만, 네 개 샀어요. 네 개 샀는데, 그런데 이제 계산대는 없고, 나가는 출구만 돼 있어요. 아까 카드를 갖다가 입력을 시켰죠. 제 카드를.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카드가. 자, 기낙 나가려고 그런다. 열려. 그냥 열려.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결제가 벌써 됐네. 결제가 됐어요. 4,600원 결제가 올라왔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어느 누구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완전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질 못했거든요. 아, 다른 사람을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무인 자동화 매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은 카메라, 센서,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딥러닝 기술과 자동 결제 시스템.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매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미래 사회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